만원 초 3학년 친구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우리가 생각하는 고장의 모습을 퀴즈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모두들 퀴즈를 풀 준비가 되었나요? 골든벨 퀴즈 방법을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방법을 따라 읽어보았나요? 그럼 퀴즈를 풀어볼까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정답은 고장입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선물을 줄게요. 다음의 주소지는 어디일까요?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에 위치한 장소이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큰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정답은 반원 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는 OX 퀴즈입니다. 서초구의 상징물은 해바라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외치면 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서초구의 상징물은 장미입니다. 서초구의 상징물은 장미, 비둘기, 느티나무입니다. 다음 중 반원초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코아 어린이 공원 예술의 전당 고투몰 중 반원초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닌 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코아 어린이 공원과 고투몰은 반원초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장소 땡땡땡을 만들면 각자 생각하는 우리 고장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보고 외쳐봅시다. 정답은 알림판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OX 퀴즈입니다. 우리 고장에는 다양한 여러 장소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외칩니다. 정답은 O입니다. 고장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각자의 땡땡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땡땡에 들어갈 말을 외쳐보세요. 정답은 경험입니다. 각자가 경험한 것에 따라서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OX 퀴즈입니다. 사람들이 그린 고장의 모습은 모두 같다. 모두 같으면 O, 모두 같지 않으면 X를 외쳐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모두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장소 알림판은 어디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총 다섯 글자입니다. 정답은 새빛둥 둥섬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초구의 장소 세 가지를 골라서 말해보세요. 정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고속터미널, 몽마르트 공원, 대법원, 성모병원, 반포도서관 등 서초구의 장소를 다양하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퀴즈를 열심히 푼 반원초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두들 선생님의 선물을 잘 받았나요? 친구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수업 시간부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초구의 모습을 학습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